오늘은 여행 3일차고요. 현재 시간 6시 반입니다. 오늘은 좀 많이 타려고 일찍 나왔어요. 왜냐면 오늘 가려는 곳이 일본의 3대 절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스쿠시마 섬이라고 하던가. 그래서 오늘은 거기 가가지고 캠핑까지 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 보면은 정말 일본 사람들이 신호는 잘 지키는 것 같아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전거 규정은 잘 모르겠어요. 횡단보도에서 끌고 가는 사람은 못 봤고 다 그냥 타고 가더라고요. 그냥 보도도 많이 타고 다니고 자전거에 대해서는 조금 규정이 관대한 것 같고 일반적인 규칙은 정말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아, 첫 번째 터널인데 다행히도 터널이 길지가 않네요. 여기는 일본의 학교입니다. 아직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이라서 조용하네요. 출입 금지. 와, 힘들게 올라와서 보니까 옆에 갓길이 있는데요? 언제부터 있었던 거지, 이거? 길에 편의점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아침 좀 먹고 가려고요. 여기도 안에서 먹을 수 없어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침을 다 먹었습니다. 별로 맛은 없었어요. 데우지 않으니까 다 맛이 없네요. 밥도 맛없고. 다음에는 데워서 먹는 거를 사야겠습니다. 슬슬 해가 납니다. 현재 이제 한 8시가 좀 안 됐어요. 확실히 아침에 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신원시로 가고 있습니다. 신원시로 가는 길은 거의 요래요, 요래. 이쪽에 오니까 공장들이 좀 있네요. 저 멀리도 굴뚝들이 많이 보이고 공장 풍경이 뭔가 멋있는데요. 아, 저런 것만 봐도 여기는 뭐 신호를 이렇게 이런 데거든요? 안 지키고 갈 법한데 딱 지켰다 갑니다. 물론 도로에서 내려서 가진 않지만 신호를 엄청 잘 지켜요.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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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아, 이제 커피 한 잔 좀 하고 와야 되겠어요. 힘드네요. 그래도 오전에 한 30km 탔습니다. 지금 원래는 출발도 안 한 시간에 한 30km 탔어요. 모닝 세트. 모닝 세트. 750. 고히. 고히. 옆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요게 모닝 세트다라고 보여주셨어요. 모닝 세트 어떠냐고 하셨는데 마침 그걸 땡기진 않아서 그냥 시원한 커피만 내려고 했습니다. 이제 커피 한잔하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 10시쯤 되니까 엄청 덥네요. 여기는 이렇게 육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날씨가 더우니까 자전거 타기 힘들어지네요. 아침에는 슝슝 갔는데 와, 햇빛이 너무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제 56km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도보로 찍었어요. 자동차로 찍는 것보다 도보로 찍는 게 조금 더 길 안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거리가 딱 일본 감성이네요. 2층 집이 굉장히 많고 집들이 엄청 많아서 진짜 인구 밀도가 높은 느낌입니다. 지진 때문에 그런가? 아파트들이 많이 없으면서 집들이 엄청 많아요. 따닥따닥따닥 붙어서 엄청 많습니다. 도보를 찍고 가니까 시골길도 아니라 거의 산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길로 안내해 주네요. 차가 없는 거는 참 편한데
꼬불꼬불하고 해가지고 좀 천천히 가게 되긴 합니다. 아, 지금 산길로 가고 있고요. 근데 저쪽 도로에서는 뭐 경주어나 차 소리가 엄청나네요. 들리시죠? 와, 차가 어떻게 지나다니길래 저런 소리 나지? 참 이쪽으로 오길 잘하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산길입니다. 너무 산길이야. 와, 내리막 신난다. 힘들게 올라온 만큼 편안하게 내려가네요. 다시 좋은 길이 나왔습니다. 아, 이제 좀 여유롭게 갈 수 있겠다. 아, 예쁘다. 아, 배가 고픈데 여기 뭔가 최고 평점이라고 뜨는 데가 있네요. 점심을 좀 먹고 갈까? 뭐 팔지? 타카모리 비프 여기 같은데. 헐. 아, 맛집 맛집인가 보네요. 하하하. 아, 강코쿠가 히마시타. 아, 니혼고가 데키마센. 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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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자리가 있네요. 다행이다. 뭐가 맛있을까요? 오스스메 시테 구다사이. 넘버원 메뉴. 네. 아. 어, 오케이. 한바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입사가 나왔습니다. 와. 비주얼 엄청나다. 양도 너무 많고 짜뜻하고 맛있어.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40km, 40km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 이제 12시가 넘어서 제일 더울 때입니다. 아, 가는 길에 오르막이 나와가지고 잠깐 쉬었습니다. 잔잔한 오르막이 계속 나와서 힘드네요. 이제 온도가 29도, 체감은 34도네요. 그래, 더운 날씨야 이게. 지금 더워요, 더워. 지금 35km 남았는데, 아, 이런 오르막길이 지금 계속 나오네요. 제가 보니까 저게 느린 차, 빠른 차. 네, 그렇답니다. 아, 힘들어. 허리 덥고 힘들고 덥고. 뭐야, 씨, 터널 있네? 아, 씨. 터널은 피하고 싶었는데. 아, 여기 터널 있구나. 아, 지도에서 못 봤는데. 최대 위기입니다. 터널이 몇 미터일지를 봐야 되겠어. 하하하하. 맞네. 지도에서 이렇게 터널로 안 보이네. 아, 겨우 지나왔습니다.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라이트 달아가지고, 라이트 두 개 달고 왔어요. 와, 진짜 조심, 조심. 터널 또 있어요. 아까보다 짧긴 하지만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도 터널이 그렇게 길진 않고 도로가 좀 넓네요. 생각보다 길진 않았습니다. 아, 겨우 나왔다. 터널이 하나 또 있네요. 아, 겨우 지나가면 하나. 조심 조심 조심. 겨우 끌고 갈 만한 정도의 폭입니다. 겨우 나왔습니다. 진짜 폭이 너무 좁아. 부딪혔어요. 아, 이제 이와쿠니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기 보이는 저 긴타이교가 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저 나무만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만든 다리라고 뭐 못을 박거나 이러지 않고 약간 블럭 쌓듯이 뭐 이거 잘 쌓아가지고 저렇게 했다고 하네요. 표는 310엔 한번 그냥 살짝 건너갔다 오려고요. 아 너무 더웠는데 좀 시원해졌다. 아. 힘들다. 약간 더위 먹은 느낌? 터널을 통과할 때 너무 기력을 뺐나봐요. 긴장을 많이 했어. 여기는 아이스크림 가게들이 많네요. 치즈 위에 산딸기. 와. 지금 터널을 피해서 쭉 돌아가고 있습니다. 힘들다 힘들어. 빨리 쉬고 싶습니다. 이제 힘들어요 진짜. 더위도 약간 먹은 것 같고. 일단 목적지까지 17km. 17km 뭐 금방 가지. 금방 간다. 한 시간이면 간다. 드디어 다시 바다가 보입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 저 산 있는 데가 제가 오늘 가려는 섬이에요. 저게 이스푸시마 섬으로 좀 크더라고요. 저 안에 뭐 사슴도 살고 캠핑장도 있어가지고 오늘은 저기 들어가서 캠핑을 하면서 자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가 차선이 2차선밖에 없어서 꽤 차가 막히네요. 6km 남았습니다. 6km. 아, 배 타고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다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아마 요 건물 같아요. 요 건물 티켓버스 4시 45분 라운드 트립 360 한국어 있다. 양복. 들어가 보자. 자전거 요금이 100엔이네요. 오케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빠져가지고 신사가 지금 물속에 잠기지 않았네요. 원래 물에 잠기는데 저는 일단 캠핑장에 먼저 가겠습니다. 이어 드디어 섬에서 내렸습니다. 네, 여기서 또 캠핑장까지도 한 4km가 넘더라고요. 힘들다 힘들어. 4km 언제 가냐. 지금 간단히 장을 봐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비가 오네요. 와 4km는 가야 되는데 괜찮으려나? 아 텐트 치고 나서 딱 그때 비 오면 좋은데. 아 또 텐트 치기 전에 비가 오네. 아, 제발 이따 비 와라. 그래서 어떻게 섬에는 오긴 왔습니다. 뭐 어떻게 해도 되긴 되겠죠. 좋다 시원하다. 빗방울이 굵어져요. 안돼 안돼 안돼. 텐트 칠 때까지만 좀 참자. 2.1km. 여기 섬 뒤편의 모습입니다. 아 이거 뭐야 크로즈 제로야 뭐야. 진짜 사슴 많네요. 아 대신 바닥에 사슴 똥이 되게 많겠는데. 이거 똥밭에서 캠핑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샤워장이 꽤 있네요. 샤워하겠다.
그래서 샤워하겠습니다. 아침 7시도 안 됐는데 깜깜합니다. 깜깜해. 거의 뭐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샤워장이 어디 있는지, 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넓은 캠핑장에 다섯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전거로 102km를 탔습니다. 생각보다 자전거 타는 게 쉽지 않네요.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내일도 아침 일찍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루에 많이 타야 100km. 절대 하루에 많이 타야 100km입니다. 사슴이 왔습니다. 보이나? 뒤에 사슴이 있어요. 사슴 오는 소리가 아주 괴성을 찌르네요. 괴성을 찌르. 아 정말 제가 배는 고픈데 어떻게 되나 싶어서 라면에다가 찬물을 넣어서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은 입지도 않고 배탈 난다고 해가지고 포기하려는 찬가에 우연찮게 앞에 계신 분과 잠깐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번호를 빌려주셨습니다. 와 대박. 역시 라면이시. 은근히 컵라면 잘 안 팔더라고요. 일본 편의점에는 없고 대형마트에 가니까 생라면 있어서 사는데 의외로 일본이 우리나라 음식이 거의 없어요. 든든하다 근데. 아. 헐. 보니까 사슴이 타프를 물고 온 것 같습니다. 대박이네. 아니, 뭘 보는 거야?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아하. 와. 뭐 먹니? 뭔가를 박살낸 모습입니다. 무서워서 못 가겠다. 황당하네요 진짜. 와 사슴이 있는 캠핑장에 가면은 생기는 일. 사슴이 뭔가를 물어갈 수 있다. 타프랑 뭐랑 이거저 다 물고 온 것 같아요. 진짜 엄청 황당하네요. 이런 일이 또 발생합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덤덤하시네요. 좀 날이 밝으면 그때 주우시려는 건지. 주변에 있는 건 제가 좀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멀리 있는 것까지는 아마 내일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지금 밖에 자전거 가방이랑 배까지 좀 정리 좀 했습니다. 아직도 타프 씹어먹는 소리가 들립니다. 완전 작살내는 소리.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행 4일차입니다. 캠핑장에서 그래도 뭐 괜찮게 잤습니다. 근데 사슴들이 돌아다니니까 와 신경이 쓰여가지고 계속 깨더라고요. 새벽 1시 넘어서는 좀 조용해가지고 그때부터는 한 3-4시간 잔 것 같습니다. 이제 캠핑장을 정리하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츠카레 사바데스타. 네, 아래 들어왔습니다. 이제 주말인데도 사람이 왜 없나 싶었는데 사슴들이 캠핑 장비랑 막 이런 걸 다 막 파헤치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거 아닐까요? 지금 한창 캠핑 시즌 같은데 이렇게까지 한가한가? 가기 전에 요걸 보러 왔습니다. 이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됐고 일본의 3대 절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물에 잠겼다가 또 저녁쯤 되면은 뭍으로 드러나가지고 걸어서 갈 수 있더라고요. 지금은 슬슬 물이 잠겨오는 것 같아요. 고즈넉한 분위기가 있네요, 일본은. 지붕에 덮은 게 좀 특이하네요. 네, 이제 섬 여행을 여기까지 하고 히로시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빨리 나가는 배가 7시고 가장 늦은 배가 8시 15분입니다. 지금 7시 딱 45분이라서 8시 배를 타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히로시마시에 슬슬 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가 정말 깔끔하네요. 바닥에 진짜 쓰레기 하나 없을 정도로 너무 깨끗해요. 이래서 일본이 깨끗하다는 말을 하나 봅니다. 가는 길에 문을 연 식당이 있어서 왔는데요. 여기가 마츠야라고 일본의 3대 덮밥집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아마 프랜차이즈 같습니다. 아, 약간 좀 매콤한 게 먹고 싶은데 이제. 이제 아침을 먹고 다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어제 충전을 안 했더니 지금 핸드폰 배터리도 그렇고 고프로도 그렇고 배터리가 없습니다. 스타벅스나 도토루나 이런 쪽에 가면은 또 충전이 가능한 곳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일단 히로시마로 가보겠습니다. 확실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는 생활 자전거를 타기에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다 보도블록에 가는데 일본은 이렇게 아스팔트를 갈아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가 더 좋죠. 여기 야구부가 있는 고등학교인가 봐. 일본에선 충전할 때가 마땅치 않은데 여기는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대형 쇼핑몰이라서 먹을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식당에 식당들을 모아놔가지고 먹을 게 많네요. 제가 시킨 음식은 한 다섯 가지 종류의 해물이 들어간 덮밥입니다. 덮밥을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아, 이런 맛이구나. 기대만큼 막 엄청 맛있고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고추장을 이용했다면 여기는 간장과 약간 설탕, 달달함이 들어간 회덮밥이다. 일본은 확실히 도시락이 발달된 게 도시락 파는 곳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도시락을 팔고 대형 쇼핑몰에 도시락을 파는 업체들이 몇 개씩은 있네요. 아, 여기서 한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3시간? 3시간 정도 있으면서 충전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점심도 먹었는데 맘 편히 갔다 올 수 있었던 게 이렇게 자전거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제 점심 먹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아, 일단은 원폭돔이 있는 데로 가려고요. 여기서부터는 한 5km만 가면 돼서 금방 갈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우측으로는 이런 강을 끼고 가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자체가 보면 이렇잖아요. 거의 뭐 네덜란드처럼 이렇게 물의 도시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하천이 한 네다섯 개가 이렇게 도시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이번엔 두 번째 주류로 넘어왔습니다. 여기도 경치는 비슷하네요.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 오늘 일요일인데 조용합니다. 오늘 좀 쉬고, 아, 지금부터 일정이 상당히 고민입니다. 어디를 어떻게 갈지. 이 자전거만으로는 후지산까지 가기 힘들 것 같거든요, 일정 안에. 진짜 힘들죠? 어떻게 코스를 잡아야 재밌고 즐겁게 갈 수 있을까. 이 긴 구간은 아니지만 강폭이 조금씩 좁아지면서 상류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도시 구조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히로시마가. 여기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이에요. 학교에서 수학여행 교육을 받으러 왔네요. 한국인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의 기념비네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10만 명의 한국인들이 히로시마에 살았답니다. 군인으로, 시민으로, 노동자로, 학생으로, 일반적인 시민으로. 1945년 8월 6일 2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 같아요.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면은 안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사사키 사바코씨가 10년 후에 백혈병으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동급생들이 원자폭탄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의 뭐 뼈대만 남았죠, 뼈대.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무릎 꿇고 사진 찍는 건 참 이색적이네요. 근데 무슨 날인가? 학생들이 진짜 많이 오네요. 또 학생들이 말을 되게 잘 듣는 것 같아요. 보면은 안내하시는 분 말들을 잘 듣더라고요. 장난 안 치고. 오늘 무브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2만원짜리 게스트하우스에 자려고요. 여기가 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한 5만원 안 줘도 괜찮은 호텔들에 잘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그냥 여기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로서 자기로 했습니다. 이제 일찍 들어왔으니까 좀 씻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씻고 나왔습니다. 여기 호스텔은 이런 식으로 침대칸이 되어 있어요. 뭐 답답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늑하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전도 할 수 있고. 다만 USB 포트가 없는 건 좀 아쉬워요. 아, it's okay? Yeah, definitely. I'm YouTuber. Oh, you're YouTuber? Yeah, let me see that. The channel subscribe is more minimum. Wow, I'll subscribe. I'll subscribe. So you film your cycling trips? Yes. So I'm only cycling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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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racing. No racing. You should try racing. Racing is too hard. What you do is not less harder. 1,200 kilometers, 20 days. But Shimano Nikai though, just one day. One way is 86 kilometers, 85 kilometers. You recommend Shimano Nikai though? Very much. Of course. Of course. Yeah. It was amazing. Yeah, Shimano Nikai though is beautiful. Okay. 세제는 자동으로 넣어주네요. 이렇게 세탁기를 돌리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기능성이라서 드라이가 필요 없습니다. 거의 말랐어요. 여기 호스텔이 편한 게 이렇게 맨발로 다 다닐 수 있는 게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샤워실 있고 간단한 양치도 할 수 있고, 방들도 이렇게 있고, 세탁기, 화장실까지 있습니다.
제가 다녀본 호스텔 중에서 뭐 이렇게 편한 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편하네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온, 아 이름이 너무 어렵다, 그 친구랑 그 다음에 누구누구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지금 다섯 명의 친구들이 저녁을 먹으러 오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 분이 추천해 주시는 이자카야고. Can I take off video? Yeah, sure. Yeah, yeah. Sure, sure. I'm subscribed to your channel, so I'll see you later. 여기 진짜 이자카야 느낌이구나. 広島、北海道、兵庫、大阪、徳島、北海道とか。이제 2차 갑니다. 와 너무 맛있다. 오케이. 네. 오. 그래? 예. 오케이. 예. You have a flight to world. No, this is the last. 이제 술 마셔 들어갑니다. 오늘은 자전거는 별로 안 탔지만 그래도 재밌는 하루가 된 것 같아요. 숙소 하나의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하루가 많이 바뀐다는 게 참 놀랍네요. 그랬다. 오케이 오케이.